정직원 되기 너무 힘들다. 그리고 오늘도 우리 마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으로 아, 본사에서 또 두 분을 보냈대요. 아, 본사. 어, 본사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요? 그놈의 본사 어디야? 자, 저희 사원들 오늘 위에서 내려오시는 사원들. 네. 자, 나와주세요. 본사에서. 피냄새 난다, 피냄새 나. 나 알겠다, 나 정답. 정답 맞춰주세요. 네. 지금 전찬 씨 촬영 중이죠? 맞지, 맞지? 메이저 바뀌었네. 거의 다 오셨어요. 거의 비슷했어요, 거의. 자, 먼저 우리 유세훈 씨부터 사원들에게 좀 간단히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전 본사에서 온 직원 신입사원 유세훈입니다. 이상규 씨 있어 있어 좀 이따 있어. 자, 제 것도 있는 거죠? 아, 그러면 우리 이상규 씨도 네, 부탁드립니다. 네. 네 부탁드립니다. 네. 오케이. 자, 본사에서 왔습니다. 유세윤 씨랑 같이 왔습니다. 이상규입니다. 유세윤, 유세윤. 근데 사실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이상규 씨는 오히려 그 세윤이 형보다도 더 오래 전부터 봤죠. 그렇지. 거의 15년 가까이 네. 같이 해왔고 아, 호흡을. 너무 친해가지고 저 일부러 긴장 풀어주려고. 어. 아 그래요? 예. 긴장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? 예. 완전 기죽었어. 근데 아니야. 완전 기죽었어. 지금 완전. 어, 아니야. 집에 가고 싶다. 오라기 카메라 봐봐. 카메라 봐봐. 올라있지 몰라 카메라. 아, 이거 숨어 있으면 어떡해. 우리가 사실 이상규 씨 온다 해서 몰래카메라 준비했어. 아, 이상규 씨. 기죽을 뻔했잖아. 아, 예. 아, 고맙습니다. 우리 시원 씨도 너무 팬이었대요. 시원 씨 네. 어떤 분 팬이었어요? 개코 원숭이. 개코 원숭이. 네. 네. 기억하시는군요. 아. 이상규 씨, 개코 원숭이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이거 매기 원숭인데?